이제 땅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나요, 이걸?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예. 이세개 지역은 왜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 개는 땅값이 싸니까요.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딱뭐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그게 뭐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거고. 이제 녹지 지역이라는 말은 흔히들 많이 쓰는 얘기인데, 녹지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에서 쓰는 용어고요. 이제 관리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관리, 생산 아, 관리, 뭐 예. 보존 관리 하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도시 반대 시골 쪽 그런 데 이제 쓰는 용어들인데. 이런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이런 땅들이 이제 싸고 또싼 이유는 금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가치가 이제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땅값이 싼데,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콩나물 공장, 그다음 김치 공장, 또뭐이뭐그 요즘은 새싹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쵸? 재배하는데, 새싹 공장 뭐 그런 걸 농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차라리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콩을 볶아 가지고 이렇게 어디 공급을 한다거나, 땅콩 가지고 뭘 잼도 만들고 뭐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 그건 전부 농림 지역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오, 가공을요? 예. 생산이 아니고. 그 이제 가공 공장을 얼마든지 농림 지역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농림 지역 땅이 가장 쌉니다. 가장 싸고, 그다음에 그런 농수축산 관련한 시설들을 농림 지역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하기 위한 인허가는 또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규제도 굉장히 약합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폐율 자체가 확 늘어납니다. 농업시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금폐율 20%인데, 농수축산 관련한 시설을 지을 때는 뭐 60%까지 짓게 해준다거나 이런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공장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비싼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 땅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흔히 이래 보면 요즘 이제 커피들을 많이 마시지 그쵸, 그쵸. 않습니까? 커피 가공을 한다거나 뭐그 콩을 뭐 볶는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가공 뭐 이런 공장들도 농림지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업종들 관련한 일들은 다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돈이 되는 건, 사실 농림지역에 그런 걸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다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농림지역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판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이제 그런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조율이 없는 분들이 그냥 농림지역에서 지어서 팔겠다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 농림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거는 허가는 100% 다 나는 건가요?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김치 공장이라든가 너무 무조건 허가 납니다. 아, 그럼 허가에 어려움 없는 거네요? 어려움이 그럼 이제 없고. 이건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버섯 재배사라든가, 이제 요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부 이 출자 기관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버섯 재배사, 이거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 이 부분을 자문도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나이들이 들고 하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고, 그쵸. 또 직장은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어떤 소득이 필요하죠. 보정적인 소득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버섯 재배를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시설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그 생산을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거기서 생산해 나오는 그 산물을 또 매매도 해야 되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랑 조인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일들이 농림지역에서 가능하고 또 이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네.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네. 뭐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림지역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인허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뭐 할 사람 만들고 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업을 이런 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예, 참고를 하셔라. 예. 네. 이런 업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책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지 연금을 이제 생각하고. 농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일단 네. 뭐, 연금이라 그러면, 노후연금이 될 텐데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국민연금, 이제 군인들은 군인연금, 네. 이제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네. 또 뭐, 학교, 뭐, 이 선생님들은 뭐, 교직원, 교원, 그쵸. 뭐, 연금이라든가 이제 네.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제 적금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년을 불입해서 네. 뭐 70세부터 15년간 받겠다. 네. 그게 이제 그 개인연금이라 해서 이제 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네, 네. 이제 농사를 하시는 그 시골 농촌에 계신 분들이 네. 농민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농지를 이용해서 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그걸 이제 농지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네. 농지은행을 설립을 해서 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뭐 그 농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제 농지연금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이 농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경매도 나오고 그쵸? 공매도 나오고 네. 또 뭐 네. 싸게 이제 매물도 네. 뭐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그쵸. 뭐 이 하다 보면 뭐 이제 매각이 되고 한데 그런 땅들을 싸게 삽니다. 네. 일반 시세보다 뭐 한 20, 30% 네. 정도에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걸 사서 이 뭐 땅을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연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아... 경작을 이제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그 농지를 그 농지은행에다가 맡기고 네. 감정을 해서 뭐 9억 뭐 이상인가 되면은 최고 300만 원까지 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제 책에서도 이제 상세히 써놨는데. 5년간 받을 수도 있고 10년 받을 수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 네. 있고 이래 있는데 아무래도 길게 받으면 금액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이제 뭐 몇 년간 정해놓고 받으면 뭐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이제 저기 전남 영광에서 농사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그 친구가 형제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 뭐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되고 뭐 근데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드리는 게 사실은 참 쉽지는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애들 키우고 그쵸, 예. 특히 애들 대학 들어가면 뭐 들어가는 돈이 그쵸. 엄청나고 한데 네. 하다가 농지연금 이걸 이제 제가 이 뭐 한번 해보라고 권했더니 네. 그 뭐 농사 짓던 농사는 그대로 짓고 네. 쓰면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네. 뭐 부모님 연세가 뭐 85 이래 되시는데. 네. 200만 다 쓰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맛있는 뭐 고기 좀 자주 사다 네. 먹고 뭐 그 아버님 약주 좋아하시니까 뭐 술값 그 얼마나 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200만 원씩 나오니까 이 뭐 모아놨다가 이제 손자들한테 용돈을 이제 넉넉하게 주시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어차피 농지 가지고 있어봐야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또 형제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거 없이. 지금 뭐 농지연금 받으니까
형제들은 그냥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전혀 부담 없고 오히려 뭐 아버님은 큰 소리 치고 계시고 아니 저 굉장히 제가 옆에서 봐도 제 친구인데 참 보기도 좋고 아주 저는 뭐 그 권해 친구한테 권했던 게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분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 농사 짓던 땅. 근데 이제 농지 보통 하면은 이제 농지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이제 농민이면은 가능하니까요. 네. 그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뭐 농지증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고 다 있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면사무소에 가면 뭐 다 발급해주고 그 뭐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이제 뭐 작가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네. 아 이거 농지연금 대비해서 사놓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저기 전라도에 뭐 땅이 나왔어. 그 제가 예, 예. 그냥 낙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매로. 그건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런 그 제한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몇 년간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고 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제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네. 그 나이가 돼야 농지연금을 신청을 네. 할 수가 있고 이제 네.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55세에 퇴임을 할 수 있고 60세에도 퇴임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퇴임할 당시에 이제 그리고 또 몇 년이 뭐 8년 이상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다든가 네, 네, 네. 농지 은행에다가 막혀 놓고 8년이 지나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요건들을 이제 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는 30km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km 이내라야 농사가 가능하지 서울에 살면서 저 전남 영광에 가서 농사 짓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주말에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는 30km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금액은 월 300만 원까지 그렇게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표현이 화성에서는 공장을 짓고 용인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어야 한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성에는 공장이 많고 네. 용인에는 전원주택이 많다. 뭐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뭐 공장 사업을 공장 매매 사업을 하든지 뭐 전원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있는 지역에서 해야 사업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이제 화성 그러면은 뭐 사실 그 전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네네네. 뭐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만 뭐 화성이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조업 공장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실제로 가서 보면 온천지가 공장이고 뭐 네이버 같은 지도를 봐도 뭐 이 지도에서 보면 뭐 그냥 공장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성에서는 이제 뭐 공장 부지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어서 하는 그런 그 이 공장 사업을 화성에서 하고 네.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도 그렇지만 양평도 이제 보면 그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네. 자녀들을 키우고 하시면서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직장까지의 거리도 이제 그쵸, 감안을 그쵸. 해야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인 쪽이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 출퇴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부 수도권 남부 많고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울 경기 북부 쪽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얼마든지 양평에서 뭐 이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 뭐 요즘은 그 이 그 전원주택 입지 여건을 따질 때는 거의 뭐 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이 가장 관건이니까 출퇴근 거리를 가지고 이제 정하는 게 가장 뭐 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동탄 지역 동탄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도 이제 있고 뭐 그 저기 김포라든가 뭐 강화도 쪽도 지금 뭐 많이들 저기 하고 있고 뭐 이 그 또 그 요즘 그 GTX 네. A 노선, B 노선, 네. C 노선 이제 그 GTX 들어가는 뭐 남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전원주택지로 이제 많이 이 부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그 토지 투자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뭔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가 된 그걸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뭐 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좋을 만한 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또 이제 뭐 공장을 해야 될 지역은 공장을 하고 네. 또 이제 더러 빌라를 지어서 네. 좋을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땅들은 또 빌라를 지어서 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뭐 올리면 되고 뭐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비싸서 안 팔리지 네. 시세만 적정하면 다 팔리거든요. 아.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게 네. 그 화성 8탄에서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공장하고 주택하고 조금 이렇게 저기 하는 지역이라서 공장으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집값하고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전에 뭐 아파트 32평이 3억 이래 하던 게 지금 한 5억 5천에서 6억 이래 올라 버렸으니까 차라리 전원주택을 싸게 지어서 좀 싸게 공급을 해볼까 하고 이제 주변 시장 조사를 쭉 해봤더니 제가 계획한 대로 가면 대박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땅을 뭐 한 5,000평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전원주택으로 한번 해볼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 네. 뭐 한 3, 40세대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계획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 전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네. 있나요? 그 정보 수집이 가장 뭐 토지 투자에서는 이제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네. 뭐 그 내가 쫓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지면 뭐 그런 내용도 저절로 뭐 알 수가 있고 또 네. 주로 시골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막걸리라도 한 잔 사드리고 하면서 네. 친해져 놓으면 네. 뭐 그래 놓고 뭐 어르신네 뭐 이 저 땅을 뭐 어떻게 좀 생각이 있는데 하면 그 누구네 집 땅 뭐 네. 그 뭐 아들이 뭘 하고 딸이 뭘 네. 하고 뭐 얘기가 줄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땅이 뭐 예전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더라 뭐 누구랑 어떤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네. 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네. 사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져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시냐고 그쵸, 그쵸. 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 땅을 사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마을 주민이 뭐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시골에 뭐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뭐 도와드릴 거 좀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뭐 우리 풍습으로도 뭐 좋고 그쵸.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뭐 친하게 뭐 하여튼 친해져 놓으면 도움 받을 일이 많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을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만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로 있겠죠.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아유, 그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엄청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금전적으로 어떤 뭐 이런 게 저게 아니고 네, 네. 사업을 하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방해 받는 걸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네. 일단 시에서는 그쵸, 중지를 네, 그쵸. 중지 명령을 네. 내리게 되고 뭐 2개월 3개월 중지되어 있어버리면 그게 다 금전적으로 그쵸, 뭐 그쵸. 이 손해니까 네. 이제 그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데 도움도 받았습니다. 오, 네. 그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필요한 사람들. 예, 예. 와.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들 이런 네. 분들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접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예. 물론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네. 하겠지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어울려서 막걸리 먹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 덕도 많이 보고 저는 그랬었죠.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지 개발 사업을 하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5억의 수익을 남긴다. 그러면 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토지 개발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토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선입관은 절대 버리시고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경험 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규모에 맞는 땅을 사서 네. 집을 지어서 한번 팔아보면 이제 그게 큰 경험이 될 수가 있고 한번 해보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바로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아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살짝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토지 투자는 뭐 지금도 해볼 만한 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우려하는 거는 아파트 얘기고요. 땅값이 떨어질까 뭐 그다음에 또 이 그 언론 뉴스도 보면 네. 땅값 관련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뭐 이 그 제조 산업을 꼭 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땅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